닭고기 볶음면은요 부드러운 식감이 매력적인 넓적다리 살인 사이살을 제가 이용할 겁니다. 자, 사각형으로 썰어서 미리 준비를 이렇게 해봤습니다. 네. 자, 여기에 소금 한 작은술, 후춧가루 한 작은술로 약간의 간을 해줍니다. 자, 이렇게 밑간을 살짝 해줬죠? 네. 자, 여기에요. 전분 3큰술 넣어주시고요. 아, 그, 저러면은 벌써 맛이 이제 보장이 돼. 좀 바삭한 느낌이 날 것 같아요. 전분 들어가면. 전분이 그래요. 들어가서. 자, 그다음에 달걀, 흰자만 사용해서 구워가지고 버무려줄 겁니다. 셰프님, 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. 네. 왜 노른자는 빼고 달걀 흰자만 사용하는 건가요? 네, 달걀 흰자만 사용하게 되면요. 튀김옷에 기포가 생긴 채 살짝 튀겨지게 돼요. 자, 그러면 아무래도 그 후에 소스를 넣어서 볶을 때 소스가 잘 스며들겠죠. 자, 그 이외에도 육즙을 보존하는 데도 가장 흰자가 더 좋고요. 소스와 전분과 혹은 또 다른 양념들을 잘 버무려서 흡착시키는 데도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.